이거를 일단 마파우더를 한 숟갈 넣고요. 두 번째로 시유칼. 이거를 시유칼을 숟가락으로 두 수저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시유담. 이거를 시유담. 시유담. 네. 한 숟갈 넣으면 되고요. 남만호이. 남만호이라네요. 이거를 숟가락으로 하나, 두 개. 그리고 안 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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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한번 숟가락. 아니 로띠. 로띠를 숟갈 두 숟가락 넣어주고요. 그러니 한 번에 그거 진한 참기름 한 숟갈. 아니 고추. 오, sorry. 이거는 빠지면 안 되고요. 골고루 뿌려주면 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. 조금만. 아 됐습니다. 더 넣는 거. 그리고. 조금 버터요. 따뜻한 물을 조금 넣으시면 되네요. 한 번 더 넣어요. 일단 잘 섞이도록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고요. 네. 잘 녹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줘요. 300ml. 300ml 물을 부어주면 된다고 하네요. 여기에 운센 두 봉지를 넣으시면 돼요. 여기에 두 봉지. 돼지고기를 넣어주고요. 스탑을 다시 다 넣어주고 끝이나? 5분 기다리면 완성이 되네요. 자 그럼 음식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태국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자 오늘 새우하고 면이 들어간 요리 맛은? 소스는 좀 간장 맛이 많이 나고요. 근데 맛이랑은 그냥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? 괜찮아요. 소스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섞어서 드시면 좋고 새우는
다 익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맛은 엄청 맛있네요. 처음 진짜 맛있어. 왜?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한번 드셔보세요. 따로 뭐죠? 외국 식품이라 그렇게 뭐 외국 음식이라 이질감 있는 건 없고요. 그냥 누구나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은 이 음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